안녕 혜윤아, 실비쌤이야. 오늘은 일단 우리 레슨 16번 잠시만 레슨 16 페이지는 86페이지를 펼쳐주세요. 86페이지 색깔이 너무 빨강색이네.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오케이. 자, 우리 이중 자음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고, 또 이틀 안 만났더니, 그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좀 도와줄게요. 이중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음 다섯 개를 뺀 나머지 21개를 뜻했었어. 그래서 이중 자음을 했었고, 선생님이랑 지난 레슨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이중 자음을 레슨 13부터 시작을 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일단 우리 그때 자음에다가 L 붙이는 거 있었어. 그래서 BL, BL, 그래서 block 뭐 이런 거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CL, clap 이런 거 있었고, GL, glove 이런 거 있었고, FL, flap 있었고, pull, plate 이런 거 있었고, sl 해서 sled 이런 거 있었어. 그쵸? 그리고 또 이 레슨 14에서는 r 붙이는 거 있었어. 그래서 br 해가지고 뭐 있었지? brick 있었죠. 벽돌 있었고, 그 다음에 cr 해가지고 crab, 그쵸? 개 있었고, dr drive 운전하다, GR, grape, gr, 그 다음에 PR, prize, 뭐 price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TR 해서 trip 이런 게 있었어요. tr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레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은 딴따란 파란색으로 설명해줄게. 써줄게. 제목, 큰 제목. 오늘은 우리가 붙이게 되는 거가 일단은 큰 특징적으로는 앞에 이제 붙는 아이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 이전에는 다 이렇게 L 똑같이 뒤에다가 L 이렇게 형식 붙였었고 R 형태를 이렇게 붙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자, 특징을 봐보면 S, M 이라는 단어의 특징을 볼 거고, 그 다음에 ST라는 거의 특징을 볼 거고, 그 다음에 SW.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있는 거가 이렇게 똑같이 S에다가 다른 자음을 붙여볼 거야. 그게 MTW 이렇게 해서 붙여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조금 선생님이 간격을 좀 많이 내려놔야겠다. 한 요쯤에 했을 때 ND 그리고 다음 거는 NK 다음에 NG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N에다가 다른 자음을 붙여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아이의 발음 이제 하나 원래 우리 알고 있는 그 알파벳 자음의 발음을 일단 볼게요. S는 스, M은 무, 그래서 스, 무. 오케이. 혜윤이도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해줘야 돼. 스, 무, 스무, 스무, 스무. 세 번 해보자. 시작. 스무, 스무, 스무. 오케이. 굿.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단어로 선생님이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스, 무, 그 다음에 ELL이에요. L이 두 개 다 하더라도 발음은 한 번 일단 진행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얘는 S, M 똑같이 있는데 E가 단모음일 때는 에 소리 나서 에 이렇게 되고, L이라는 거는 L 이렇게 나요. 그래서 smell, smell. 오케이, 혜윤이 따라해보자. smell. good. 자, smell라고 하는 것은 냄새 맡다. 냄새 맡다. 한국말로 냄새 맡다. 자, 다시 smell 냄새 맡다. 시작. Alrigh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스무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매직 이가 있어. 그래서 이 I 발음이 이 소리가 안 나고 I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스
m, 그 다음에 a, e, 저 i, 그 다음에 l이 l, l, 해서 smile, smile. 따라해 볼게요. smile. 오케이. 자, smile은 뜻이 미소 짓다. 미소 짓다. 그래서 씩 웃어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m. 자, 또다시 매주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오가 아 발음 나는 게 아니라 오 발음 나서 sm, 그리고 오, s-o, k가 k, 그래서 smoke, smoke. 자, 따라해 볼게요. smoke. good. smoke는 연기. 그래서 공장 그림에서 보면은 86페이지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smoke. 연기. 오케이. 자, 그다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펜 색깔을 바꿔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였어요. 스트. 스트. 얘는 또 같이 빨간색으로 해 줄까? 자, 얘는 스트. 진행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트. 자, 이번엔 매주기가 없으니까 오가 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스 트, 그리고 아, 그리고 피가 p, 그래서 stop, stop, stop. 멈추다. 혜리 따라해 보세요. stop. 오케이. stop, 멈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t, 똑같이 있고요. 이번에 똑같이 매직 e가 나타났어. 그쵸? 매직 e가 들어가면은 o가 아 발음 나는 게 아니고 오 발음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스트, 똑같이 스트 하고 오 해서 오 하고 n 니은 받침해서 stone, stone, stone이라고 하는 것은 돌 또는 돌멩이, 돌, 돌멩이. 자, 다시 stone, 돌. stone, 돌. 다음에 st. 자, 또 매직이가 있고요. 그래서 o가 아니라 아가 아니라 o 발음 나서 st, o. 그다음에 v. 자, 그래서 stove, stove. 오케이. 자, 발음에 꼭 강세를 잘 둬야 돼요. stove. 혜니 따라해 보자. stove. 오케이. 자, stove라고 하는 것은 레인지야. 우리 가스레인지 하죠? 그래서 가스레인지는 gas stove 이렇게 얘기를 해. 레인지. Alright.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케이. 얘는 s. 그 다음에 w가 우, 워. 우, 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어를 파란색으로 또 바꿔볼까? 파란색. 자, 얘는 스, 워. 그리고 A가 여기에서는 에 발음이 나는데 여기에서 에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그리고 N이 들어가서 swan 이렇게 들어가. swan, on, on. 오케이. 자, swan 따라해보자. swan. Good. Swan. Swan은 백조예요. 백조. 백조. 다음에 두 번째가 얘도 이번에는 매직이 없으니까 아이가 이 소리 나야 돼요. 그래서 s, u. 그다음에 e. e가 여기 들어간 거야. 그리고 m이 m. 그래서 swim. swim. 따라해 보자. swim. Good. swim. 자, swim은 수영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우리 이거 이제 12월 달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모음이 두 개 있는 경우에요. 얘는 어차피 우리가 E 길게 이제 발음해 줄 거야. E가 아니라 E 발음이에요. 그래서 얘도 S, U, 그 다음에 E, sweep. 그래서 P가 P 여기 들어가는 거야. sweep. 따라해 보자. sweep. 그렇지.
sweep, 쓸다. 빗자루 이렇게 바닥을 쓸 때 sweep, 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난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자 여기 맨 앞에 smell부터. 자 smell, 냄새 맡다. smile, 미소 짓다. smoke, 연기. stop, 멈추다. stone, 돌. stove, 레인지. swan, 백조. swim, 수영하다. sweep, 쓸다. Alright, good, 잘했어. Very good, very good.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86페이지에 스티커 붙이는 거를 해보세요. 스티커. 우리 왜, 혜윤이가 손등에 매번 붙이는 거 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그림을 잘 보고, 선생님이랑 지금 이거 멈춰 있는 화면을 보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일시정지를 다시 풀어주면은 선생님이 이제 87페이지를 나가줄 거예요. 지금 일시정지를 해주세요. 다음에 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이건 87페이지에 있는 거 ND, NK, NG가 있어요. 자 ND라고 하는 거는 이 N이라는 받침이 일단 들어갈 거야. 그리고 D, 이게 어떠한 다른 앞에 있는 모음의 받침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니은 부분이. 오케이. 은드, 은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은드, 은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H, 그리고 A가 에 이거죠. 에. 그 다음에 은드 이렇게 은드. 그래서 hand, hand, hand는 손.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는 P, O, N, D. 자, P. 그 다음에 O가 아. 그 다음에 또 은드. 그래서 pond. 따라해보세요. pond. pond, pond는 연못, 연못. 다음에 세 번째는 오, 그 다음에 I가 E, 그리고 und 해서 wind, wind, wind는 바람, 오케이, 바람. 끝. 자. 다음에 두 번째는 NK예요. NK. NK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달라. 이 N이 응야. 응. 응크. 이렇게 발음 될 거예요. 응크. 응크. 오케이. 그래서 이 이응이 이제 받침에 있는 그 이응이 받침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그래서 P. I는 E 소리 나니까 P. E, 그 다음에 ink 해서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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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우리 그래서 옛날에 BL 했을 때 black 있었잖아. black, black, pink. 이렇게.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W니까 U, 그 다음에 I는 E, 그 다음에 ink 해서 wink, wink. 따라해보세요. wink, wink는 윙크하다. 눈 한쪽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는 거 있지?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응크도 있지만 앞에가 우리가 이제 있었던 R 붙이는 거다, 그렇지? 오케이, 자 얘는 D, 그리고 R 있으니까 R. 그다음에 ink 해서 drink, drink, drink는 마시다. 무언가를 마시다, 음료수 마시다 할 때도 drink 씁니다. 그 다음에 ng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응 발음이야. 응,
이응 받침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응일 수도 있고 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한글로 쓸 때는 여기와 여기에 무언가가 있겠지, 모음과 자음 이렇게 있겠지만 받침으로 이제 응 들어가는 거, 응. 그래서 발음 편하게 하는 거는 응 받침 들어가는 것. 오케이. 아이고. 자, 그랬을 때. 자, 세 번째 거 요렇게. 그래서 스, 이, 그리고 요거 받침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응. 그래서 싱. 노래 부르다. 히든 싱어 혹시 들어봤어, 혜윤아? 그 TV 프로그램에서 모창 능력자 찾는 건데, 히든 싱어 할 때 싱, 노래 부르는 사람 해서 가수라는 걸 가리키는데, 싱이 노래 부르다. 그 다음에 K는 K, 그리고 나머지 잉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킹 따라해보자. 킹. 자, 킹은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자, R은 R 있었어. 그래서 R. 그 다음에 I는 E, 그리고 받침 응 해서 링은 여기 우리 그림에서 있는 거는 울리다야. 뭐 종을 울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울리다 말고도 반지 있죠? 손에 끼우는 반지, 반지도 링이라고 해요. 링.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ND부터. 자, 다시 hand 손, pond 연못, wind 바람, 다음에 pink 분홍색, wink 하다, drink 마시다, 다음에 어떤 거? sing 노래 부르다, king 왕, ring 울리다. 오케이. 반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울리다여서.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잠깐 87페이지, 이번에는 87페이지에 있는 우리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단어 있지? 그거를 위에 있는 그림에 알맞춰서 이제 번호를 한번 매겨 볼 거고, 큰 소리로 한 번씩 더 읽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잠깐 페이지를 올려서 여기에다가 숙제를 선생님이 써줄 거예요. 숙제는 무슨 색깔로 쓰지? 그래도 초록색 한번 해볼까? 자, 숙제를 갑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숙제라고 써줄게요. 자, 숙제는 여기 밑에 있는 S, M, S, T, S, W 했을 때 단어와 한글 뜻 이렇게 해서 이 단어, 영어 단어 발음법은 안 써도 돼요. 영어 단어 그리고 한글 뜻. 이거 우리 핑크색 공책에다가 쓰는 거 있죠? 핑크색 공책에다가 여기 세 번씩 쓰기. 오케이? 세 번씩 쓰기.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거는 혜윤이가 많이는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88페이지 그리고 89페이지는 우리가 배운 단어, 오늘 배운 단어들, 배운 단어 동그라미 표시하기. 그리고 선생님이랑 다음에 코칭할 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표시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워크북이 있어. 워크북은 레슨 16번이니까 워크북은 워크북, 그 파란색 테두리 있는 거, 워크북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써보는 거, 그 풀어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 주황색 부분도 있었지.
거기에서는 86이랑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혜윤이가 선생님한테 숙제. 이 부분. 숙제는 혜윤이가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되고 사진은 카카오톡 플러스로 아마 한 장씩 보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찍어 보내주면 돼. 알겠죠? 큰 소리로 꼭 읽어보면서 연습해주세요. 오케이, 다음 거는 또 다시 레슨 17로 선생님이 돌아올게요. 바이바이. 바이.